어머님하고 탐란을 다른 쪽으로 또 왔습니다. 탐란 다른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잎들이 이렇게 새 입장에 별건 아닙니다. 별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M자 꼬리가 이렇게 뚜렷이 표현이 잘 되네요. 이런 것들은 잎 끝을 보니까 산반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 주변의 난초들이 산반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 촉 있습니다. 네, 잎에는 산반이 안 들어있어요. 산반은 안 들어있고 무광질에 요거는 또 속립장은 이제 서성을 이렇게 띄고 나오네요. 예, 좀 서성을 좀 띄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일수현상처럼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반성인 난초들이 좀 있어 보여서 신화를 한번 보자 했는데 산반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산반기가 있어 보이네요. 이거는 신화가 산반이 들어 보입니다. 입이 초점 맞추기 어려운데 희끗희끗하게 입 끝으로 이렇게 산반이 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산반이 소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개체 이제 산반성인 개체는 이번 신화에는 뭐 산반이 안 나오더라도 다음 신화에 이제 좋은 발전을 해서 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한 산반이 아니더라도 산반의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이렇게 산반성이 있네요. 신화를 좀 한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. 더 좋은 개체를 만나면 이 주변으로 난초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예. 더 좋은 개체를 만나면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